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 말씀드렸던 학회 연구용 수업 교실을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스마트 교실은 지금 저희 다림에서 전 세계에 새로운 스마트 교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의가 되어진 스마트 교실 학습 방식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논의를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 장치라는 것을 고려한 교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 장치에서 보는 정보를 많이 보는 방식의 스마트 교육 학습 이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 기술,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해서 현재 전 세계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새로운 교실 강의의 혁신, 스마트 강의를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실이 변화되고 학교가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교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를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 강의가 교실에서 듣는 수업 이상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는 스마트 장치로 먼저 보게 하고 교실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나누는 개념.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플립드 러닝 방식의 철학도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이고 또한 이 스마트 장치라는 것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구에게나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을 콜라보레이션, 서로 한 곳과 또 한 곳이 함께 나누는 방식, 그래서 수업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들이 지금 아이스튜디오 같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러한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수업 교실 안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동시에 쳐다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동시 아이 컨택이 되면서 수업이 되게 되고 또 지금 보시는 이런 수업으로 보는 그 내용이 다른 교실로 스마트 장치로 전달이 되어서 함께 질문하고 방송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새로운 변화, 교실의 새로운 변화, 스마트 장치를 통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바야흐로 스마트 교실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새로운 교실 방안에 대한 것을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수업에 대한 방식으로 먼저 스마트 기기가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교실, 최대 10개 교실까지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협동 수업을 전 세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난해에 일산 무원학교를 통해서 이미 스웨덴과 양방향 수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번엔 더욱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러한 강의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국제협동을 국민학교, 최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K-12 코스와 또 더 나아가서 그 하이 에듀케이션 대학을 통해서 가는 국제협동을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서 하나하나 그 강의의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 교육의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거꾸로 수업에 적용해 동화상으로 강의를 먼저 집에서 보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이런 거꾸로 수업 적용 방식에 구체적으로 강의를 선생님이 지금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멋있게 강의를 만들어 올리고 빨리 만들고 편하게 만들므로써 이 거꾸로 교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이 교실에 활용하는 이 그 격으로 수업 방식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 선생님이 뒤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의 거꾸로 강의, 거꾸로 교실과 달리 플립트 티칭 방식을 적용시켜서 원격 수업을 하는 방식을 했을 때 그 강의가 거꾸로 수업의 방식으로 녹화가 되고 그 녹화된 방식을 다시 거꾸로 교실,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교실에 적용을 하고 또 이 거꾸로 교실의 컨셉에 우리가 미국의 MOOC, 그 Mass Online Open Courseware로 이미 수없이 나와 있는 K-12의 Khan's Academy와 EDX 대학들에 사용하고 있는 코스를 가지고 실제 수업을 적용하는 이 수업을 먼저 보고 그 수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여기에는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 특정 코스를 MOOC에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거꾸로 수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강의를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번에 한 클래스를 운영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은 거꾸로 수업, 또 교실, 클래스들은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더불어서 교실의 방법이 변해왔습니다. 이 교실의 수업 방식은 지금 이렇게 페이퍼, 종이가 아주 찾기 어려웠던 시절에서부터 칠판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칠판이 이제는 단순한 그림과 글씨를 백목으로 쓰는 그림이 아니라 그 칠판 위에다가 프로젝터를 통해서든 혹은 전자 칠판 통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보여주는 환경의 시대가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우리에게는 멀티미디어 교실이다 해서 사실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교실을 아직은 우리가 멀티미디어 교실과 큰 차이가 없다. 더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서 스마트 기기로 보는 수업이 있지만 스마트 교실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의 강의가 선생님과 칠판이 스마트 장치로 옮겨져서 이렇게 스마트 장치 안에 교실이 보여지는 스마트 교실이 됐을 때에 그리고 모든 강의를 서로 언제나 어디서나 보게 될 때에 스마트 교실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스마트 교실에 선생님이 스마트 장치에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커다란 기술적인 병목 현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송 기술이나 스튜디오 기술이나 혹은 여러분이 스크린 캡처를 쓰고 있는 소위 캠테시아 같은 방식의 강의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강의 녹화는 교실이 사실은 안 되었다. 때로는 선생님이 보여지지 않는 칠판만 있는 교실이다. 때로는 선생님이 한 코너에 따로 있어서 되는 교실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의 시대는 스마트 교실 강의가 되지 않았던 시대이고 이제 아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를 통해서 비로소 스마트 장치의 선생님과 칠판이 전자칠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크린 하나에 스마트 장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스마트 장치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바꾸어가는 소위 가상 전자칠판을 한 개 또 노트북을 볼 때에 보이는 스크린 두 개 그리고 중앙에 있는 스크린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모니터 두 번째 전자칠판에 제가 크로마키 환경 즉 이러한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환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크로마키 환경으로 하지만 가상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상의 칠판을 통해서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을 이용한 가상 칠판에 보이는 컨텐츠를 수시로 변화시키고 노트북도 보여주고 혹은 다른 이미지도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을 교실 선생님에게 제공해서 이것이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화면이 보여지게 되면 학생들이 실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의 강의 효과를 보게 되고 만약 그것이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뒤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면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실 수업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된다. 선생님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받고 학생들과 토의를 하는 거꾸로
교실의 교실 모습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뒤로 가시면 거꾸로 교실의 강의를 제작하는 방식이 되고 이 강의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동일한 학생들이 보는 장면이 가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이 완성된다는 다림의 특허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를 교탁 안에 집어넣어서 누구나 5분이면 활용할 수 있다. 선생님이 스튜디오도 만들고 카메라 액션도 주고 카메라맨 없이 방송국을 만들게 되면 그 이후의 내용 저장, 녹화, 전송, 화상회의 부분은 다 아이스튜디오가 담당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비디오는 멋진 환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만 달러의 스튜디오를 수십, 수백 가지를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되고 즉시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천장을 바꿔준다.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고 컬러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변화시키고 바닥도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색상으로 마음껏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스튜디오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내용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 선생님이 원클릭으로 디자이너 없이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면서 거기에 가상의 칠판을 놓으면서 강의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강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고 그 셋업이 누구나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스튜디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한 한국의 다림 회사는 분명히 역사에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교실을 바꿔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에서 입증해서 전 세계에 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범학습의 내용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치는 아이스튜디오는 이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과 발표 자료, 칠판 혹은 컴퓨터 화면을 합성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선생님께서 다시 칠판을 쳐다볼 때는 칠판의 화면이 커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어느 것을 학생들이 봐야 되는가 하는 판단을 선생님의 제스처와 선생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했던 교실에서의 장면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을 때로는 칠판 2를 때로는 칠판 1을 보여가면서 노트북 화면을 보이고 거기에 전자칠판 기능이 있어서 드로잉과 체인지를 마음대로 하고 실물 화상기를 원할 때는 이렇게 라이브 1을 2를 하면 실물 화상기로 USB 카메라 환경이 보여지게 되는 또 거기에 노트북을 보여주고 싶으면 노트북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화면에 장면을 뭐 화상회의나 비디오나 이런 것을 보인다고 하면 그 장면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그 화면에는 지금 제가 옆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대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다양한 것을 원터치로 선생님이 만들어지게 되는 강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학생과 동시에 눈맞춤이 일어나는 강의 제가 지금 만드는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운데로 저 화면을 크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제 눈을 다 보듯이 교실에 있는 30명, 50명의 학생들은 선생님을 큰 화면으로 실제 얼굴보다 10배, 20배 큰 화면으로 눈맞춤을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균일하게 같은 시간에 전 교실을 쳐다보게 하는 눈맞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안에 학생들이 더 집중도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옆 교실에서 봐도 같다. 또 그 교실마다 있는 강의들은 그날 한 수업은 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서 옆교실처럼 질문과 대답을 10개 교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까지도 전 세계에서 함께 보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스마트 교육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녹화되고 전송되고 방송되고 화상회의가 됨으로써 우리는 원격 교실의 양방향 수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방송이 됨으로써 영원히 이 강의는 녹화 방송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소중한 강의 자료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뒤에는 이와 같은 장치가 저희 다림에서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이 장치의 네트워크가 학교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비디오는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서 전 세계 10군데 수업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서서 하시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은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녹화돼서 거꾸로 교실에 활용되고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되는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클래스들의 스쿨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교육이 새롭게 변하는 소위 플립드 러닝 개념의 동영상 강의 부분은 선생님이 찬찬히 아주 멋진 강의를 만들어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빨리 선생님의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할 때에 우리는 교육의 변화가 스마트 시대의 파워를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들,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MOOC 강의들을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까지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iStudio를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 교실에 의한 국제 수준의 수업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더 창의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 방식은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여러 장치들을 놓고 멀티미디어 교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쳐다보기도 또 학생들이 여기서 바라보는 내용을 보기도 어려워서 이러한 학생들이 여러 곳에 쳐다보는 눈의 산만함과 또 선생님이 장비를 작동하는 데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장비들을 하나의 원터치로 마우스로 만든 것이 바로 새로운 기술이 돼서 이렇게 수업하는 교실에서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이렇게 스마트 장치로 집중된 하나의 영화관을 보듯이 바라보면 되는 장치로의 변화를 만들므로써 그동안 강의하면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처럼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비싸게 제작이 되었지만 그 비디오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유튜브의 강의는 그 강의를 보는 학생이 그 수업에 들어가서 다시 보고 싶어 하게 하는 강의 이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수업은 계속 존속해서 MIT에서 스탠퍼드에서 유명한 프린스턴에서 계속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유튜브 강의를 더 낮게 할 수 유튜브 비디오가 실제 강의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는 보조 강의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스마트 장치 즉 iStudio에 한 강의는 강의를 다시 하지 않게 한다. 강의에 사용하는 실제 장비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는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스마트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강의 녹화 장치들로 하지만 그 나와 있는 강의는 이러한 이머시브한 강의 스위칭 학생에게 장면을 화면을 다른 걸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다이나믹한 변화가 안 되어서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쳐다보고 프로젝터 스크린을 쳐다보고 TV 화면을 보는 학생들의 방법이 적용되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인텔에서 강의를 찍는 것을 참고로 보여봤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비싼 강의가 만들어졌는가를 잘 보실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장비 수천만 원의 카메라를 3개씩 놓고 카메라맨들이 3명이 와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하는 방식에 있었던 과거의 강의 제작 방식을 플립드 러닝에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세상 40억 개 이상의 스마트 장치가 전 세계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강의실들에서 어두운 화면에서 선생님을 잘 볼 수 없는 화면 프로젝터 화면을 잘 볼 수 없는 화면의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전 세계 학교와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iStudio로 실시간 제 혼자서 이렇게 강의하듯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만든 비디오가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 비디오를 iStudio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과연 교육은 교실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원격으로 우리가 하는 원격 강의나 회의나 혹은 우리 스마트 학회처럼 학회에서도
발표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보게 하고 학회장에서는 그것을 듣는 20분 수 강의가 아니라 20분 동안 온 사람과 발표자가 함께 그 내용을 디스커션하는 플립드 컨퍼런스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의한 새로운 문화와 기술과 전 세계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쌓아놓은 이 스마트 세상을 교육의 혁명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아이스튜디오는 챌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교실의 체크포인트, 과연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하는 수업이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스마트 교실에 사용될 수 있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원격지 수업을 했을 때 원격지에 있는 학생과 이쪽 현재 수업 교실과의 차이의 문제점이 있는가, 수업을 먼 교실에서 듣는 것이나 수업을 로컬 교실에 듣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바야흐로 한 선생님의 강의가 공유될 수 있는, 미국의 선생님의 MIT의 강의를 한국에서 볼 수 있고 한국에서 강의하는 것을 MIT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10개 교실이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영어 수업을 하든 한국 수업을 하든 그 수업이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돼서 전 세계의 수업을 만약에 공유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계에 커다란 의미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강의가 실시간으로 10개 교실뿐만이 아니라 수만 개의 교실의 방송으로 가게 되고, 또 그 강의는 한번 하게 되면 영원히 유튜브에 남아서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보는 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장치가 선생님들처럼 노트북 겨우 만지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 장치를 활용해서 저와 같이 수업하는 것이 만약 10분 안에 가능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교육계의 커다란 강의 장치로의 혁명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한 강의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보다 더 집중해서 듣는다면 스마트 교실 수업은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로 새로운 스마트 교육의 혁신과 혁명과 교육의 변화를 아이스튜디오로 그 일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국 학회 회원님들께서 함께 지원해서 입증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의 교육 플랫폼을 바꾸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기술자로서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정말 밤새워 노력하며 어렵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보다 더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스마트 강의를 통해서 믿기 어려운 전 세계 강의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세상의 기술을, 강의를 만들어내는 부분의 기술을 한국의 e-learning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참여를, 어떠한 코스라 하더라도 오시면 제가 저희 대리점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 함께 협업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도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랑 하고 있는 대학의 강의들 모두 다 저희가 장비를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국제, 국내 학회에 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스마트 방송국은 1시간 반이면 어느 곳이든 설치가 되고, 만약 녹화만 해서 플립드 러닝 하시는 데는 이와 같은 스튜디오를 바로 설치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이렇게 설치되었을 때 간단하게 또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따로 스테이지를, 스튜디오 없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장치로 했고, 여기에 저희가 잘 알려진 존 버그만 선생이 저희 미국 전시에 직접 찾아와서 지난 5월 IST 전시회에서 실시간으로 오시자마자 바로 강의를 만들어서 밀라노로 가는 강의를 직접 하신 예가 바로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노트북만 가지고 연결해서 강의를 하시게 되고 녹화하기도 되고 또 전송이 되게 되는 기술을 쓴 이 전 버그만 선생님의 강의처럼 여러분들께서 직접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유튜브, 스카이프, 행아웃 혹은 교내에 있는 학교 방송을 통해서 바로 갈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비디오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부근의
예, 그 챕터 스쿨에 있는 선생님 스튜디오에 설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곳에 와서 배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학교에 쓰는 강의를 만드는 선생님 오셔서 아마 5분 10분도 안 걸려서 바로 강의를 혼자서 다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강의입니다. 이 선생님은 본인이 하고 있는 강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들 노트북에 있는 것과 또 USB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듀바이에서 학생들이 앞에서 칠판을 보고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소위 뒤집힌 강의,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플립드 클래스가 아니라 플립드 티칭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강의실, 대형 강의실에서 실제 이 장비를 쳐서 저 스크린에다 보이고, 제가 이때도 인바이트 스피커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멋진 장면을 보고 큰 박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국 그 이러닝 학회 발표했던 비디오인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 우리 협회에서 했던 비디오들 많이 보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뒤집힌 교실,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설명을 하고 앞에서 보이는 방식들이 될 때 우리는 수업에 로컬 교실과 리모트 교실의 차별화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이것을 지난번 충남대 교사연수대 최초로 제가 뒤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 앞에 이렇게 비디오로 나는 것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과연 앞에서 강의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볼랴 또 칠판을 볼랴 하는 어려움이 없이 영화관에 앉아서 강의만 들으면 선생님이 보여줄 장면을 변화시키면서 수업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것을 최초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번에 학회 죄송합니다. 학회 컨퍼런스를 영국에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빌딩에서 할 때 원격으로 이런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보여주면서 양방향 질문을 받는 내용을 입증했고, 그런 기술들을 이제 더 편하고 쉽게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무원고등학교 스웨덴에 앉아있는 스웨덴 학생들과 한국 무원교실에 있는 선생님과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기술을 입증한 그러한 그 장비 기술을 써서 우리가 flipped lecture 뒤에서 하는 강의와 또 그것을 스카이프로 양방향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보면서 하는 것들을 개발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에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flipped teaching, distance teaching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역사적 이벤트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무원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뒤에 앉으셔서 앞에 화면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가 보는 화면 같은 것을 보면서 가게 돼요. 그 화면 그대로가 지금 여기 있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됐고, 또 그 비디오를 저쪽 스웨덴에서 보면서 하는 수업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제가 플레이해보면 자,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It's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The 미술 수업을 했는데요. It was their team's work and it's 이쪽이 스웨덴 학생들이 지금 okay, 양쪽이 그 보여준 그림에 대한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더 나은가를 보이는 양방의 협업 수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ich part did you like so much about this work? 여러분, 이런 수업에 했던 기술을 이제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는 지금 다림이 새로 만든 기술, 즉 가상 스크린을 크게 극장처럼 만들어서 프로젝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써서 대형 스크린을 교실에 놓고 강의를 원격지에 하는 걸 듣게 하는 기술을 입증함으로써 교실에 새로운 스크린 기술을 극장처럼, 학교에 왔을 때는 영화를 영화관에 보듯이 스마트폰보다 더 큰 화면을 보는 기술을 만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학자가 발표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가상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스마트 세상의 강의를 바꾸는, 스마트폰에서 강의가 나오고 선생님이 아무 곳에서나 강의를 하는, 즉 와이파이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장치로 교실을 옮겨가는 새로운 기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어가는 이 기술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실의 생각을 바꾸는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계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이 준비된 데는 어디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저희가 해외 관련 학교,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싱가포르, 독일, 스웨덴, 영국 등에 있는 학교들과 협업을 해서 순차적으로 두세 개의 교실을 연결해 수업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수업을 해왔던 학교들, 오스트레일리아랑 했던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협업을 하던 곳이나 이런 데도 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다른 장치와 비교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영어 학습용 원격 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위한 영어 학습이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가 만든 기술에 의해서 한국에서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 기술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수업 내용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